청주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을 없애겠다며 교육청이 신입생 선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한 중학교 강당. 오는 2017년부터 변경될 청주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설명하는 자리. 내신 성적에 따라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4개 군으로 나눈 뒤 군별로 학교를 배정해 우수학생 일부 학교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골격입니다. 서로 학교 간의 우열 차이를 평준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차등의 노력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감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다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공부가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청주 19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4개 학교에 상위 10% 학생 절반 가까이가 몰리는 상황. 도교육청은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가면서 학습하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볼수 있고 정상 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전체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그만큼 선택권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면학분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우수 학생의 다른 시도 유출이 충북 교육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평준화가 학력을 올릴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선발 전형 변경 여부는 도교육청의 고입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